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시내 길을 가고 있는 연대암 이근목입니다. 안녕하세요. 180도로 달라지니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걸 적응을 못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조금 끼가 있다, 느낌이 있다고 해서 받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그렇게 받으려면 신 다 받아야 돼요. 안 받을 사람 없어요. 왜냐면 워낙에 진짜 이 길을 가야 될 사람은 가야 되고. 신내림을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릴 거예요. 네. 요즘 되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 신내림을 돈만 바라보고 너도 신가물이다 하고 신을 내리는 경우도 되게 많고,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신내림을 받는 경우도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관련해서 선생님이 좀 말씀을 해주실 게 있다고 해서 네. 질문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 후천세계의 자손을 살리자고, 말하자면 조상님한테 우리가 빌어야 조상님이 우리한테 도움을 주시는 거죠. 네. 그러자고 이 이제 말하자면 이 길을 가는 제자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 신내림을 그럼 절대 함부로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신내림을 함부로 그냥 정말 돈만 바라보고 내리거나 받으면은 이게 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혹시? 벌인 것보다는 이미 내 인생이 신의 털에서 묶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른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신만 믿고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특히 젊은 층들은 그거를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잖아요. 제재가 많아요. 법당을 모시고 있고 신령님 길을 가려면은 일단 기도를 해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고 모든 몸가짐과 마음가짐이 법당에만 매달려야 되는데, 근데 인간이 살면서 어떻게 갑자기 생활이 내가 살아가는 패턴이 180도로 달라지니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걸 적응을 못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일상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 제재를 하면은 선생 입장에서는 이게 아니다, 안 된다 이렇게 제재를 하면 그게 이 길을 선생 말을 따라오는 제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럼 신내림을 이렇게 받잖아요. 네. 받고 나서 이 신내림을 이 신을 좀 떠나보내 다시 그냥 없애는 방법도 있나요? 폐송한다고 이제 저희들이 많이 했어요. 폐송을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하셔가지고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가실 경우도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폐송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불리다가 힘드니까 못한다고 또 퇴송을 하고, 퇴송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워낙 신이 강하게 들어온 사람은 퇴송을 해도 또 모시는 경우가 있고, 왜냐면 워낙에 진짜 이 길을 가야 될 사람은 가야 되고, 이 길을 안 가고 빌고 공을 닦고 가도 되는 사람은 또 그렇게 가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 질문 좀 드릴게요. 이렇게 굳이 신을 내리지 않아도 돼야 되는 사람도 신을 내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신을 내려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어떤 식으로 신을 내려주시는지 본인 스스로 내가 신이다 하면서 본인이 스스로 본인 입으로 내가 당신이 신이지만은 본인이 그게 요즘에는 본인이 다 본인 점을 보고 와요. 진짜 신을 받을 사람은 뭐 꿈으로도 손목을 받든지 아니면은 느낌을 받든지 뭐 몸으로 치고, 옛날에는 미쳐서 신을 받지만 요즘에는 조금만 이제 이상해도 본인이 이제 신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아요. 네. 이제 오면은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는 조상 먼저 천도를 한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그맣게 차려가지고 해서 두드려서 본인 스스로 신인지 아닌지 테스트를 해요. 본인 스스로 이제 터지면서 신이라고 하면서 신을 받게 해달라고 하면은 그때 신을 받지, 누가 왔다, 진짜 신이 어떻게 어떤 줄로 왔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나를 잡아달라고 본인이 입으로 터질 때 그때 내림을 해줘요. 네.